옛날 봉화동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에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더욱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봉양하였고 새로 원님이 부임할 때마다 효자를 불러다가 상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새로 부임한 원님은 마을에서 선행한 사람들을 치하하려고 이방에게 적임자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방은 소문이 자자한 효자를 추천하였고 원님은 그를 불러와 어떻게 부모를 봉양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효자는 10여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아버지를 위해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짓고 빨래를 해드리며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드린 것밖에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효자의 말을 들은 원님은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화를 내더니 대뜸 곤장을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효자와 주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이방은 원님이 뭔가 잘못 판단한 건가 싶어 효자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원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곤장을 치게 하더니 나조리 두어 대를 치고 나자 그제서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랍이 부친을 모시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느냐며 효자에게 호통쳤습니다. 옛말에 효자가 불효학처라 하여 아무리 효자라도 나쁜 아내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였으니 어찌 효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효자가 어리둥절해하자 원님은 집에 돌아가 잘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그에게 쌀과 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효자가 돌아오자 부친이 이번 원님은 어떠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효자는 관아에서 있었던 일과 원님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얼굴에 홍조를 띄우고 무릎을 탁 치며 과연 명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효자는 자기가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진지상마다 고기를 빠뜨리지 않아도 어머님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효자는 그 길로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찾으러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장터에서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효자의 사정을 듣게 된 친구는 자신에게도 홀어머니가 계시니 두 분을 재혼시켜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를 모시는 날 간밤에 갑자기 추워져 미처 군불도 제대로 떼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효자는 걱정을 하며 문안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밝은 얼굴로 춥지 않게 잘 잤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자의 소식을 들은 언님은 다시 그를 불러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효자는 요즘 부친께서 청춘을 회복하신 듯하다고 하면서 원님의 명철한 가르침으로 불효자의 때를 씻게 되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껄껄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기쁜 일일세. 자네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일세. 그리고 효자에게 지난번보다 더 많은 비단과 쌀을 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조선 성종 때 무과에 급제한 황영은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헌칠하고 기골이 비범하여 멀리서 바라보아도 그 모습이 헝걸차고 의젓하였습니다. 황영은 어릴 적부터 활솜씨가 매우 뛰어났지만 경서와 사서 읽기를 좋아하여 처음에는 문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가 스무 살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의 사냥에 따라 나섰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큰 멧돼지를 화살 한 발로 쓰러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문과 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며 무예를 익히도록 하였고 그 뒤 1년도 안 되어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중종 때 삼포에서 거주하고 있던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임금의 명을 받고 외란을 진압하여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함경북도 절도사로 오랫동안 북방의 여진족을 방어하였는데 여진족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자기 아들의 이름을 황영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황영은 나이가 들자 관직을 내려놓고 강화도 연미정 근처에 있는 시골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연미정에 올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나라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외적의 침략은 있어도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은 아니었는데 그 무렵 왜구들이 잦은 노략질을 하자 언젠가 큰 난리가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콩을 맛있게 볶아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그 콩을 나눠 먹이고 어린 소나무를 바닷가에 옮겨 심게 하였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실증을 내면 나이든 몸으로 아이들과 편을 갈라 전쟁놀이를 해가며 소나무 심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장군께서는 연세도 많으신데 지금 어린 소나무를 심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영은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아이들과 놀면서 나무 심는 일 외에 무엇이 더 있겠냐고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오. 먼 훗날 나라가 이 소나무로 인해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것이오. 그 후에도 황영은 소나무 심는 일을 계속하여 소나무 밭이 거의 수십 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황영이 세상을 뜨고 70여 년이 지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한양이 점령당하며 선조는 의주로 파천하였습니다. 이때 의병장 김천일이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강화도에 들어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력을 이동시키기 위해 배를 새로 만들고 정비를 하려면 많은 나무가 필요했는데 난리 중이라 어디서 그 많은 나무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와 황영이 심어놓은 소나무 숲으로 그를 안내하였습니다. 70여 년 전 심어두었던 소나무는 배를 비롯하여 전쟁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아무리 써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인에게 소나무 숲의 유래를 듣게 된 김천일은 나라에 큰 난리가 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한 황영의 선견지명에 눈물을 흘리며 탄복하였다고 합니다.